일단 오늘 도착하시자마자 오찬을 하신다면은 오후에 정상회담 한번 가드시고 내일 오전에 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벌써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내신 있는 회담을 할수 있게 준비가 돼 있고,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하셨을 때는 먼저 김영남 최고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회담을 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상황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타나서 이렇게 회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그 절차가 없이 바로 양 정상을 회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실이 있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내일 저녁쯤 되겠습니다만은, 대동강변을 걸으면서 아마도 서민들이 식사 장소를 가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무슨 뭐, 대동강에 있는 수산물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이 대동강에다가 3,000톤급 호화 유람선을 이제 제작을 해서 띄워놨습니다. 그 이름이 대동강호인데 혹시나 거기서 식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또 슬로건이 평화, 또 새로운 미래입니다. 과거 그 정상회담이 그 4.27 판문점 그 당시가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는데 이 시작에서 미래로 좀 옮긴 거 의미를 좀 어떻게 부여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4.27 정상회담 때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니까 모든 부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27 합의문이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요번에 세 번째니까 합의문을 어떻게 잘그 실행을 해서 새로운 남북한간의 미래를 이제 만들어 나가느냐, 미래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미래라는 것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라고 해서 14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 더 발전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많은 기업인들, 17명이나 되는 대기업의 CEO들을 이제 대동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 비핵화 문제만 풀리게 되면 남북한 간이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관계를 시켜 나갈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이제 미래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방북단의 특별 수행단에도 지금 관심이 쏠립니다.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4대 그룹 대표들이 지금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할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죠? 네, 리용남 내각 부총리하고 17명의 CEO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북한 쪽에서는 자기들 SOC의 그 열악한 면을 계속 부각하면서 가장 먼저 제기할 것이 아마 전기 부분일 겁니다. 전기 부분, 그다음에 철도 부분, 철도 도로 연결 부분, 그다음에 러시아부터 가스관을 연결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가스관 연결하는 부분, 이런 문제를 중점 제기할 텐데, 만약에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을 통과해서 러시아로 가든가 아니면 중국으로 가게 되면 킬로미터당 컨테이너 하나씩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 도로를 빨리 연결해서 부산항에서부터 한국 화물과 일본 화물을 싣고 러시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중점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 땅을 밟는 건제 기억에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될까요? 네, 원래 남북한 관계는 국제적인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난 두번 정상회담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동행을 안 했었습니다.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번에 동행하게 된 것은 원래 강경화 장관의 파트너가 폼페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북한에 가서 충분한 북한 얘기를 듣고 또 폼페오 장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하나고, 그다음 또 하나는 현재 종전선언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남북한과 미국이 합쳐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주역이 강경화 장관이기 때문에 같이 대동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얘기로 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과 5월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건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더 편한 분위기에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복잡다단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에 또 힘든 회담도 될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상의 분위기 좀 어떻게 관측하시죠? 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4.27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는데 육로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들 도로 철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오시면 아주 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할 것이고 아마 공항에도 직접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벌써 사람이 세 번째 만나게 되면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제 상당히 친해질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그 1차, 2차 정상회담 보면은 일부만 생방송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그 얘기들은 그 생략되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생방송 시간이 길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가 막 충족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요 의제와 쟁점들이 좀 맞물려 있는 이번 정상회담입니다만 과거에도 그렇듯이 이벤트들, 깜짝 이벤트들이 좀 없지 않았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 평양회담과 비교했을 때 또 이번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2000년도 6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양에 도착하니까 네. 사실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으로 나올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공항에 나와서 그게 깜짝쇼였고 더 놀라운 거는 네.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까지 가시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차량에 동행을 했고 동행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친밀한 대화를 네. 나눴습니다. 아, 그 시간에 남북한 간의 긴장이 거의 해소됐다고 좀 보거든요. 예. 이번에도 아마도 백화원 초대소까지 가는 길에 김정은 위원장이 차량에 동승해서 대화를 한다면 아마도 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사건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007년도 방북했을 때 북한 측에서 하루 더 머물다 가시라 그랬죠. 이런 예. 말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또 뭐 하루 더 머물다 가시라 얘기가 나올지 그것도 이제 두고 볼 일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놀라운 일이 될 것 같은 것은 지난 4.27 정상회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마고원과 백두산을 트레킹 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주길 원한다 했는데 아마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서 가지고 네. 호응을 하거나 악수하는 장면이 아마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의제입니다. 바로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 테이블 이와 관련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비핵화 문제인데 예. 북한은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핵화를 중점 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입장을 이렇게 중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을 하게 되는 입장이고 북한은 풍계리나 동창리 시설을 이제 폐쇄했으니까 일단 미국도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종전선언을 먼저 해라. 그러면 나머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정부는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쌍방간의 그 극단적인 대립을 이제 해소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이 곧 그 예정돼 있습니다. 유엔 총회 가시는 계기에 그러면 그때 미국에 가서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하도록 그 설득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가장 핵심 부분은 과연 북한이 핵탄두 그다음에 핵물질 그다음에 핵시설을 신고하느냐 여기에 바로 관전 포인트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지만 북미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둘째 날 그 회담 후 합의문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기대도 내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좀 양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의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 남북관계 개선.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 세 번째가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 네. 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기업인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유엔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핵화 만약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할 수 있어도 합의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고 그다음에 비핵화 부분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그거는 정상 간에 담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끼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GP 일부 철수라든가 아니면 JSA 비무장화라든가 하는 남북한의 긴장을 해소하고 우발적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합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합의문에 충분히 반영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원대 김정봉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